이렇게 모셔봤는데요. 고민이 무엇인가요? 아, 제가 이거를 여름방학 때 여울분들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딱 그때가 저도 그렇고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진로 고민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막연하게 신경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의사라는 꿈을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예과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언제부터 어떻게 갖게 되셨고 왜 확신을 갖게 되셨으세요? 학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사연에 신청해주셨어요. 답변 드리자면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까지 저는 세 가지 관심 분야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외교, 두 번째는 법학, 그리고 세 번째는 의학.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진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회에서 진로 적성 보고서 대회를 하면서 제가 관심이 있어하던 공영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법학이나 경영 쪽보다는 의학이 내 인생이랑 내 흥미에 있어서 우선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연 친구. 저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문과 계열만 이과 계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정도부터인 것 같은데 제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아직도 많은 고민인데 이거에 대해 지금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문과에 치중되거나 이과에 치중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55대 45 정도로 있다면 55인 쪽을 택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흥미있어하고 재밌어하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택했거든요. 그게 의학이어서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직 고1이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했고 재밌어 했나 이거는 제일 잘할 수 있다 이걸 공부할 때 다른 생각 안 나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할 때 그거 위주로 해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적성에 맞는 걸 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6학년 때부터 막연하게 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중학교 때도 공부를 해왔는데요. 막상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성적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예상한 꿈을 바라면서 이대로 공부를 하는 게든지 아니면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상 3년은 너무 짧잖아요. 꿈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의사만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선배들 중에서도 뭐 장관, 정치 쪽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의학 칼럼 기자, 뭔가 연구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한 편이에요. 진로가 어떤 전공을 택하든 간에 꿈을 찾는 데에만 열중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 공부를 하거나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계기는 무조건 찾아와요. 고3 때든 고2 때든 아니면 나중에 전공을 정하고 나서 그때 돼서 정화도 늦지 않으니까 왜냐면 20대도 여러분들의 꿈을 찾기에는 이른 시간이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씻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진로랑 연관된 질문 아닌데 그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보면 무연전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무연전이 진행될 때 분위기 어떨지 제일 궁금해요. 보통 이제 경기를 보러 가면 그 응원하거나 여기서 지는데 저희는 경기장 반을 딱 갈려서 고대, 연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거기 앞에